사막과 신학입니다. 충성! 충성! 여러분,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 이 부정선거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, 부정선거는 우리나라에서는 3.15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. 네 사람 중에 3조 4조,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장이 돼가지고 투표하러 가면은 편의하러 받아가지고 뚝뚝뚝뚝 찍어가지고 자기가 집을 엿보려. 이게 바로 이기봉이 자유당 때 찍은 저 부정투표였습니다. 그 다음에 시진핑이 지금 한 중국에서는 찍힙니다. 너는 어디 찍느냐? 내한테 찍어라 이런 식으로 떡 찍히고 있습니다. 사만이 찍히고 있으니까 겁이 나서 거기 뚝 찍어가지고 집을 엿습니다. 이게 바로 중국 공산당이 찍는 그 투표입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표를 목통 바꿔치기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는 지금 이번에 이게 5구 부정선거가죠. 국민을 속이는 세계 유례가 없는, 위에는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밑에는 포장지를 달아가지고 한 거는 이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도 없는 이런 유례 없는 걸 저질했습니다. 그래서 5구 부정선거 주범 문재인은 퇴진해야 됩니다. 여러분, 그리고 지금 선거로 막아 자꾸 말하는 게 아니라 원근본 키포인트는 우리나라의 말하자면 반공방첩을 그 말이 사라지게 만든 장본인이 김대중이란 작자가, 이거 대종이 아닙니다. 백제입니다. 이름이 면접자로 갔다가 북한에 퍼져가지고는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없고 핵을 만들지도 않고 핵을 만약에 만든다면은 내가 책임지겠다 한 자가 바로 문재인, 저 김대중입니다. 이놈이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국민의 혈자를 갖다가 그렇게 퍼다주고는 가장 큰 노벨 평화상이라는 걸 받아 챙긴 놈입니다. 이놈이요. 그리고는 저 죽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서계했다 이거 아닙니다. 이놈은 뒤졌다 입니다. 경상도 말로. 뒤져가지고는 어디 갔느냐? 저 국립현충원에 애국 지사들이 누워질 자리에 거기에 들르마가 대문 딱만 한 그 빗속에 나갔다가 대통령 김대중 집어라 적어놨습니다. 이놈은 묘를 파가지고 배나무를 갈아가지고 저 이제 아빠들 고기밥을 만들 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? 그렇지 않습니까?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 지금 계속 이거 핵으로 가지고 지금 이 코막기회가 일단 오는 겁니다. 거기서 지금 이 문재인은 오후 대선 주범이며 사기 주범입니다. 그리고 사기 대통령이고 저 사기를 친 바로 빨갱이 가첩입니다. 왜 빨갱이 가첩이냐?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가첩 잡는 국정원을 폐쇄 시키고 이렇게 부정 사기를 해가지고 찾아있는 저 문재인이 말을, 우리 그 문재인이 내놓은 말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. 왜? 빨갱이가 내놓은 법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. 6.13 지방선거를 보고돼야 됩니다, 여러분. 어떻게 하십니까, 여러분? 꼭 그걸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시간 관계로 이만 마치겠습니다. 충성!